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주 그동안 부진했는데 어제 이 소식이 정말 네. 분위기를 반전시켜줄지 많이 주목됐습니다. 네, 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판호 발급 소식이 네. 나왔습니다. 주가 급등했죠. 그렇죠. 28일에 이제 받은 건데요. 중국의 네. 국가신문 출판사로부터 이제 판호 발급을 받아서 43개 수입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펄어비스 게임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현지 이 게임의 중국 퍼블리싱은 아이드림 스카이라는 곳이 맡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판호 발급을 신청을 했고 이제 최종 이제 포함이 된 거였거든요. 이 아이드림 스카이는 이제 텐센트가 투자한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요. 이게 지난 2019년에 이제 중국 업체하고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2년여 만에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검은 사막이라는 이 게임은 지난 2014년에 PC 게임으로 출시된 게임인데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우리가 이제 MMORPG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게임입니다. 이 2018년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 6관왕 수상했고요. 2019년 12월부터 이제 북미나 유럽 등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해서 네. 지금 150여 국에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게임인 거죠. 이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만든 게 검은 사막 모바일이고요. 아직 중국 내에서 이제 정확한 출시 일정을 정한 건 아닌데 이제 중국의 최대 게임 사이트 17173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직 중국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이 높은 업체들 그러니까 그런 게임 이제 순위를 매기는 곳이 있어요. 근데 네. 여기 보면 검은 사막 모바일이 모바일 게임 순위 3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중국 내에서는 기대감이 좀 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 때문에 펄어비스 20% 넘게 올랐고요. 거래량도 한 437만 주 정도 됐는데 이게 이달 들어 그 전날까지 평균 거래량이 18만 주였으니까 어제 뭐 손막김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이 호재를 안고 어제 20%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총 순위 두 계단 뛰어오르면서 3위까지 어제 올라섰습니다. 사드로 한할령이 내려진 이후에 국내 게임에 대해서 중국 판호 발급이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최근에 진행 상황들 어떻습니까? 네, 사실 판호라는 게 중국 내에서 뭐 게임이라든가 뭐 서적 같은 걸 출판을 할 때 이제 출판물에 사업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호를 받아야만 이제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2017년에 우리 사드베스 때문에 한한령 엄청 심했었죠. 그 이후 한 4년 동안 국내 게임 업체에 대한 판호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호를 발급받는 게 이제 한한령을 해제했냐, 여전히 금지 상태냐 이걸 볼 수 있는 이제 가늠자이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컴투스가 만든 모바일 게임 서머너스 워 천공의 아레나라는 이제 게임에 처음으로 이제 판호를 발급을 했고요. 올해 2월에는 국내 인디게임 개발사죠. 핸드메이드가 개발한 룸스, 풀리지 않은 퍼즐이라는 게임이 또 받았고 그리고 펄어비스 해외 자회사 중에 CCP 게임즈라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만든 모바일 게임 이브 에코스가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스튜디오라고 미국 게임 개발회사인데 뭐 국내에도 이제 회사가 이제 국내 법인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있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국내에서 이 업체의 게임을 퍼블리싱하는데 가디언 테일즈라는 이제 게임이 중국 내에서 네. 판호를 발급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마지막으로 판호 발급 받고 그 판호 발급 자체가 지금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건데 그 4개월 만에 이루어진 판호 발급에 검은 사막 모바일 포함이 되면서 결국 이제 3회 연속 국내 게임 업체가 개발한 게임에 판호가 이제 발급이 된 겁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막기는 하지만 네. 또 이런 게임 유저들의 반응들은 사실은 다릅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셨던 저는 그게 참 인상이 깊던데 중국의 게임 사이트 17173에서 네. 기대감 있는 게임에서 벌써 네. 검은 사막 모바일이 3위를 기록하고요. 어쨌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드에 대해서 좀 감정을 풀고 지금 3번 연속 국내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할령이 이제 완전히 해제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 게임 시장 규모부터 좀 보고 나서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왜냐하면 중국 게임 시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게임 업체는 IDC 자료를 보니까 중국 전체 게임 시장 규모가 지난해 2787억 위안 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8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건데 이게 2010년만에도 사실 333억 위안 정도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10년 새에 네. 10배 이상 성장한 건데 이 중에서도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를 보니까 2097억 위안. 그러니까 중국 전체 게임 시장의 상당 부분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10년 전에는 9억 위안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무려 233배 정도 이제 폭풍 성장을 한 건데 네. 이 모바일 게임 시장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1위입니다. 이게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해왔는데 올해도 이제 역시나 이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높고요. 이 와중에 이제 세 번 연속 판호 발급이 이루어졌으니까 올해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에 대한 판호 발급도 늘릴 거다 계속 이런 전망들이 높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외자 판호 발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2020년에 외자 판호는 전체 97건이었는데 올 들어 현재까지 76건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3회 연속으로 한국 게임이 외자 판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외자 판호 발급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이제 하반기에도 국내 게임사들 외자 판호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은데 사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뭐 보면 이제 이브 에코스라든가 아니면 가디언 테일즈는 온전히 국내 게임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이 아니에요. 가디언 테일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홍 스튜디오가 개발한 거고 이브 에코스는 이제 해외 자회사가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썸머너스 1은 과거에 한번 출시가 됐던 게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호를 받은 거고 이 룸즈라는 게임 캐주얼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MMORPG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 MMORPG는 그동안에 좀 폭력적이다 뭐 이런 이유로 판호 발급을 좀 받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검은사막 모바일이 MMORPG 그리고 약간 전투 게임이거든요. 이런 그 검은사막 모바일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다른 국내 게임 업체가 만든 주력 게임들 판호 발급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 마침 이제 넷마블의 권영석 대표가 이제 간담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 대표 이제 평가는 그동안에 이제 12월부터 이제 뭐 판호 발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제 소규모 개발사이기도 했고 이게 대부분 이제 콘솔 게임 위주였기 때문에 이번에 검은사막 모바일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MMORPG 게임이 이걸 받았다는 거에 굉장히 이제 의미부여를 할 만하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판호 대기 중인 국내 게임 업체들 대부분 이제 게임 개발 완료한 상태고 판호 허가 출시 후에, 그러니까 판호 허가 받은 다음에 출시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호 받으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뭐 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은 사막 모바일의 펄어비스는 이 검은 사막이라는 IP, 이 단일 IP를 갖고 있다는 어쩌면 리스크가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던 기업인데요. 모처럼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붉은 사막이라는 또 새로운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이 펄어비스는 잘 지켜보셔야 되는 모멘텀인데요. 게임주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게임주 강한 훈풍이 들어온 만큼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전통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 기업입니다. 미래의 전설로 중국 시장을 평정했는데요. 2005년 세계 최초로 중국 동시 접속사주 80만 명을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미르 IP를 무단으로 활용한 게임도 우후죽순 출시됐고요.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최근 3-4년 전부터 IP를 지키기 위한 저작권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이 미르 IP 세계관을 활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미르4가 일평균 3억 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미르4는 중장기적으로 흥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출시 모멘텀도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에는 이 미르4가 대만 등의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고요. 미르M과 미르W는 올해 안에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대개 있는 신작 출시 이슈와 관련 모멘텀 아직 주가의 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넷마블입니다. 현재 제2의 나라가 흥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를 포함해서 일본과 대만 등에서 상위권으로 안정적인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하반기에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과 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출시가 시작되면서 신작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어제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글로벌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역시 하반기에 한국과
일본에 동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IP인 만큼 흥행을 할 경우 수익성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판호를 획득한 만큼 리니지2 레볼루션과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역시나 중국 후 진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주가 추이도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이시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는 2015년 이후 매년 매출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조이시티는 올 하반기 모히또 게임즈의 프로젝트 네오와 프로젝트 M을 선보이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향후 3년간 디즈니와 픽사의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해둔 상황에서 이걸 활용한 신작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웹툰 제작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체 제작한 웹툰 IP나 다른 회사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유망한 게임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게임주의 흐름을 보면 뭐 판호 발급에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컴투스는 어제 하락을 했고요. 또 웹젠 같은 경우도 뭐 뮤 IP가 중국에서 인기 많은 IP인데 웹젠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펄어비스 강세 20%,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신작 게임 출시 소식과 함께 어제 나온 게임이 바로 오딘이었는데 출시와 함께 카카오 게임즈도 8% 올랐습니다.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펄어비스가 주목을 받는 만큼 증권가의 평을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국내 증권사 를 보면 목표 주가가 5만 5천 원에서 8만 6천 원까지 좀 다양하거든요. 어제 종가가 7만 4,400 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제 크게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아직 국내 증권사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어제 워낙에 이제 20% 넘게 급등하는 바람에 이제 목표가하고 현주가하고 약간 괴리 같은 것들이 조금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어제 사실 증권사 두 곳 정도에서 이제 리포트를 내긴 했는데 목표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중국 내에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일정에 따라서 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거는 골드만삭스의 이제 의견을 좀 봤는데 펄어비스가 올해 4분기에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만약에 그럴 경우에 올해 펄어비스의 영업이익이 뭐 19% 그리고 내년에는 6%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내놨는데 뭐 이번 발표로 중국 진출이 본궤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9만 7천 원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종가 대비로는 이제 이 골드만삭스 목표 주가가 한 30% 정도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수준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 출시 예정돼 있다고 하고 또 앞으로 도깨비와 플랜 8도 출시할 예정인 펄어비스의 신작입니다. 어제 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신작 게임의 카카오 게임즈보다 이 중국 모멘텀의 펄어비스가 강했잖아요. 앞으로 게임주들 중에서 중국 쪽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임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17173닷컴을 보면 네. 사실 중국에서 이제 출시되지 않은 작품들 중에 기대감이 높은 기업 그 게임들 상당 부분, 그러니까 상위권 상당 부분에 이제 한국 게임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PC에서는 이제 크래프톤의 펍지, 그리고 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그리고 넥슨의 프로젝트 BBQ, 뭐 웹젠의 뮤 레전드, 뭐 NC 소프트의 리니지 이터널, 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이런 이제 게임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는 뭐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M을 비롯해서 뭐 그러니까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뭐 NC 소프트의 리니지 M, 뭐 리니지 2M, 뭐 이런 게임들이 상위권에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게임 업체가 뭐가 있냐 꼽아보면 뭐 NC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MMORPG라는 게 굉장히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데 네. 중국 게임 업체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이 MMORPG를 한국 업체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MMORPG 게임을 내놓은 한국 업체들의 이제 게임이 굉장히 이제 중국에서 출시가 되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니지 시리즈를 비롯해서 뭐 아이온이라든가 뭐 블레이드 소울 같은 게임들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은 게임이라서 뭐 이제 판호 발급을 받게 되면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웹잼의 뮤 역시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위메이드의 미래의 전설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 중국 기업들이 이 지적재산권
공간을 이용해서 게임을 꾸준히 개발하고 출시했는데 이제 자체 개발한 작품인 미르 4 이제 작년에 출시해서 흥행이 일단 성공했고 지금 중국에서 출시하기 위해서 퍼블리셔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호 발급을 받게 되면 이 미르 4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사실 이런 게임 업체들 이제 중국 판호 발급 약간 이제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뭐 그 판호 발급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만약에 판호 발급을 받게 되면 그 효과가 아마 이제 바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리니지 뭐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게임 서비스 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은 아직 시작 전입니다. 따라서 NC소프트 리니지 IP 주목을 받고 있고 웹젠의 뮤 IP 또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등등이 중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신작 게임 앞두고 있는 업체로는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등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